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확실히 우리 박 전무님 모신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를 저는 좀 느낍니다. 뭔가 이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진행의 인사 아니면 뭐 진행 이런 것이 아닌 정말 한 30년의 그 풍부한 경력과 지혜 같은 것들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우리 박 전무님 좀 더 전문적인 방송, 좀 더 깊이 있는 방송이 확실히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깊이를 이제 이분에게서 더 뽑아내야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아, 차인표 닮으신 분입니다. 네, 여의도의 차인표 허재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나올 때부터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너무 이렇게 맨 처음에 인상이 너무 이렇게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기억납니다. 아, 기억나세요? 네, 그래도 힘 좀 내시라고. 예. 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자, 우리 허재환 이사님. 오늘 이제 뭐 오늘 장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이후의 장에 대한 조금 더 좀 굵은 얘기 한번 우리 전무님과 이사님 모시고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는 미국, 유럽 뭐 다 좀 안 좋은 분위기인 거죠? 우리나라 뭐 중국 전체적으로. 예,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저는 뭐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주가가 아직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이제 델타 바이러스 같은 문제들 때문에 이제 좀 주식시장이 좀 쉬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추세에 대한 어떤 이상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네. 금리가 너무 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빠진다. 금리가. 예,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런 거 빼면은 이제 저희 한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이슈는 약간 좀 그 뭐 바이러스 그다음에 중국은 테크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지 글로벌 주식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대단히 저는 나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여러 날 빠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이틀 이제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분위기가 이제 꺾인 분위기인가 하는 걱정이 하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꺾이진 않더라도 이제 이게 상단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더는 못 올라가나? 이제 이런 걱정을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주 깊이 있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약간 좀 시장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시장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저도 피곤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보면은 어떤 주도 섹터라든가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제 서로 엇갈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 후반부터 미국에서도 나타났고 저희 한국에서도 사실 그냥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시장에서 뭐 순환매 엄청 빠르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대표적인 사례이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빠지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뭐 성장주 되고 가치주 좀 빠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난 한 3, 4일 동안 보면 딱히 가치주에서도 뭐 어떨 때는 은행주도 올랐다가 뭐 어떨 때는 또 은행주 또 급락했다가 기술주 내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사실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게 막 엇갈리면서 약간 좀 시장이 좀 피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바이러스 뉴스 나오고 뭐 중국에서 안 좋은 소식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체감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순환매가 돌다가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푹 내려앉으면서 이거는 좀 끝이 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만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그냥 좀 그 어떻게 보면 지난해 11월에 그 미국 대선과 그 파이자 백신 이후에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좀 시장 내부적으로 좀 피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이렇게 어떤 추세로 이렇게 좀 보기는 저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까지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럼 뭐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시장도 피곤하고 너무 계속해서 오른 상황에서 뭐 하나 떨어질 거 없나 찾아보다가 코로나 확산 재확산 요거 나오니까 아 요거다 싶어갖고 요거 이후로 좀 약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금융시장이 이게 처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 보는 악재 또는 이전에 없었던 악재가 나오면 되게 좀 예민하게 발생을 하는데 뭐 코로나는 모르는 악재는 아닌데 이 거리두기 4단계는 처음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밤에 이제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게끔 하는 정책들이고 하니까 이게 어떤 그 첫 번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의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한국은 이제 1분기가 YOY로 이제 실적이 피크다라는 게 이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가 그 어떻게 보면 YOY로 좀 피크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더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4단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제 3인 이상은 아예 저녁도 못 먹는 6시 이후에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에서 이제 뭐 중국 그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또 바이러스도 약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지표들도 이제 생각보다 좀 안 좋으면서 금리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건 뭐지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럴 때는 어떤 쪽이 조금 더 조정을 많이 받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조정을 덜 받거나 혹은 더 괜찮은 상황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또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이게 뭐 언택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네. 딱 지난해 한 4월부터 10월까지의 패턴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네. 이제 그때가 보면은 코로나 터지고 뭔가 이제 불안한데 이제 돈은 많으니까 이제 언택트와 관련해가지고 게임 괜찮았고 인터넷도 괜찮았고 2차 전지도 괜찮았고 바이오도 괜찮았고 딱 BBIG 요 컨셉이 괜찮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주식시장 보면은 딱 BBIG 괜찮고 뭐 딱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통신주들, 방어적인 통신주들 괜찮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라 딱 이제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7, 8개월 정도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저희 그 코로나가 지금 이제 4차 유행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는 사실 그 집단 간염의 매개체가 딱 있었잖아요. 뭐 신천지래 또는 뭐 그 광복절 네네네네. 그 광화문 집회. 근데 이제 3차 그 유행 때는 딱히 이렇게 그 집단 간염의 어떤 매개체가 없이 이게 좀 많이 퍼져나가면서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바닥에서 그 고점을 1200명 고점 찍을 때까지 한 6주 정도 걸렸었거든요. 네네. 그 11월 중순부터 딱 크리스마스 있는 그 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젊은이들 대상으로 약간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달은 이거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약간 좀 그 지난해 한 4월부터 10월까지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네.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은 난 못 견딥니다. 아 진짜로요? 한 달 정도 이 정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뭐 보건 당국에서 예측할 부분이긴 하지만. 네, 아니, 저도 뭐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1차나 2차 때처럼 이제 확실한 매개체가 있, 그 집단 감염이 어떤 게 있을 때는 네. 한 2주 딱 하고 이제 봉쇄하면서 이제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실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했지만 약간 한 6주 정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2주, 6주 이 정도의 어떤 패턴을 감안하고 또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가 좀 높아진 거 이건 감안하면 한 3주 정도 3-4주 정도는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생각보다 한 달이면 적은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 거리두기 때문에 좀 많이 혼탁해지는 듯한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호텔 레저 업체들, 여행 업체들 실적이 잘 나와도 지금 당장 이렇게 거리두기가 단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히 이어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말씀드렸던 뭐 BBIG라든가 언택트. 이런 좀 언택트 쪽으로 쏠림이 좀 더 세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네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11월, 12월, 1월까지 네. 확진자 수 뭐 1,000명 넘어가고 그죠. 그때가 2차 팬데믹이었습니까? 3차 팬데믹이었습니까? 3차였죠. 저희 네. 그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네. 되게 핫했잖아요. 네. 네. 아 그랬었나요? 되게 핫했었죠. 1월 둘째 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266 찍으면서 아, 그때 신고점 네. 찍을 때. 그래서 그 코로나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하고 아무 상관 없었어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저께 저랑 이번 주 1월 골프 치러 가기로 한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말 황당하다. 예, 자기 그 형이 다니는 이제 헬스 클럽에서 네.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네. 저 검사 한번 해봐라 해서 뭐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검사했다가 확진됐어요? 예, 확진자가 됐다는 거예요. 본인도 오. 아무 이상은 없는데.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그 아, 감염 이상... 속도가 빠른 게 아니. 별 증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증상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파 속도는 빠르고 그죠? 뭐 그렇죠. 뭐 예전에 메르스처럼 이제 치사율이 높거나 이러면 또 전파 속도가 좀 느리고 그런 네.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치사율이 0.8 뭐 이게 감기 수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 느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이런 거에 느낀 공포감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공포감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확진자는 늘긴 느는데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예, 그걸 봤을 때 뭐 세계 소비의 3대 축인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뭐 스포츠 경기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관중석에 보면 별로 마스크도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코로나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요. 주식시장엔? 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1.7 간 금리 때문에 막 금리 상승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게 이제 막 3월 달, 4월 달에 막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결국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금리가 지금 또 떨어졌어요. 네. 저는 그 월요일날 박병찬 부장님이 그 럼버 그 목재 네. 차트가 박살을 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휴 다행이다. 저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폭등해 버리면 기업의 원가랑 이 영향을 주니까. 기업의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는데 네. 다행히 원자재 가격의 폭등 현상이 잡혔더라고요. 철광석 가격도 최근에 좀 안정화됐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기업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소비의 축 지금 중국도 별 영향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8개월 양봉 이후에 나타나는 그냥 기술적 조정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 세계 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예. 이 질문은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아무래도 한 달은 더 간다라고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데, 그 저도 전문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 국가들마다 이렇게 확진자 수하고 주가나 금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네, 확진자 수가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3차 유행 때, 그러니까 이제 6주 동안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그때는 화이자 백신도 있었고 미국 대선에 그렇죠.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쇄가 더 강화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와 유럽은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특히 유럽은 지금 별로 봉쇄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는 더 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그리고 보면 치명률이라고 하잖아요. 사망률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데 이제 사망자는 안 늘어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없고 또 젊은 그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치명적이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그냥 상대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좀 불리한 거는 미국 대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어쨌든 일단 낮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가고 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만큼 저희가 못 갈 확률이 좀 생겼다. 그리고 아무래도 환율도 이제 그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석 달 동안에 보면, 그러니까 국가들의 그 확진자 수나 봉쇄 강도에 따라서 네, 환이 약간 좀 다른데, 이게 보면 그 미국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고 오히려 달러가 테이퍼 이슈,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달러는 강한 반면에 저희 원화는 좀 약한데, 이게 이제 테이퍼 이슈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좀 저희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가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불리한 거는 이제 정책이 더는 사실 뭐 여기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금리를 내릴 것도 아니고 뭐 QE를 더 할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지난해보다 올해 초에 비해서는 이제 정책에 있어서 좀 피크를 친 것 같은 듯한 느낌, 이런 거 하나랑 정책이 피크를 쳤다는 건 뭐 지원책이라든지 뭐 돈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예,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가 좀 불리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 증가할 측면에서 이제 기저 효과가 끝나니까 좀 불리한 거. 이런 거는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못 갔던 건 아니고, 네, 또 사망률이나 이런 치명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사실 소비는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지만 이게 되게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그 저희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이 나쁘다던가 네, 아니면 뭐 굉장히 좀 심하게 안 좋을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막 올라갈 때 저희는 좀 천천히 걸어가는 그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뭐 중국 등등이 예를 들어 날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걸어간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도 미국, 유럽 뭐 이런 데서 수출 많이 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고, 국내 내수 쪽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더 어려울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많이 하는데 이러면 또 복잡해지는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러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조금 그들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덜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어떻게 그거는 뭐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표님은?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허 이사님이 보내주시는 문자 메시지를 제가 계속 챙겨 보거든요. 두 분이 뭐 서로 문자 보내는 사이세요? 네. 서로 이제 뭐 아니 저 안 거치고 하시면 좀 불편합니다. 네. 그 제가 유진투자증권의 그 리포트
특히나 전략 리포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전에 2016년도에 트럼프가 만약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몇 년도에? 2016년 10월 달에요. 그때 이제 허 이사님하고 그 유진 투자증권에 그 리포트를 적었던 그 네 분의 애널리스트들 모시고 네. 세미나를 하고 와 트럼프가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사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2003년도에 코로나 사스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다크 버블이 깨지고 페드가 이제 금리를 1%로 낮추고 그런 와중에 사스가 터졌는데 예, 터졌는데 2003년부터 4년까지 랠리가 와요. 그렇죠? 쫙 랠리가 왔는데 2004년 6, 7, 8월 달에 차이나 쇼크가 오잖아요. 그 차이나 쇼크가 원자보 총리가 아, 너무 경기가 과열되면 좀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 대출 규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거의 한 23% 빠졌었거든요. 지수가 23% 빠졌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지수가 23%요? 네. 근데 결국은 그때 골디락스가 이제 막 시작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고 결국 다 회복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사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그렇고 보면 약간 또 홍콩 지수가 좀 약간 기분 나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국 쪽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나? 제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되게 좀 그 정책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중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사실 기존에 탄소 많이 배출하는 공장들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는 이미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미국이나 한국은 친환경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장들도 짓고 이런 친환경 설비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중국은 이미 꽤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환경 규제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맞추려면 사실은 친환경 설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탄소 배출이 많은 기존의 공장들의 가동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률의 쿨다운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성장률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19 터지고 중국이 이제 부채가 확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 환경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중국의 어떤 내수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속도가 또 갑자기 약간 멈춰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중국은 지금 경기를 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렇다고 경기를 띄우자니 이제 내년부터 혹시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사실 또 자금의 유출입들이 좀 많이 변동이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뭐 환경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고 이제 이런 딜레마에 좀 저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사실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서 주는 불안감들이 사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뭐 띠디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띠디 주징? 예,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중국이 오히려 약간 그 공산주의로서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독점 규제를 많이 완화, 그러니까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중국은 더 세게 하는 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연초에 보면은 그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기업들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지수에서 퇴출한다 막 그랬는데 아예 이번에는 뭐 중국 정부가 나서서 띠디 주식 왜 IPO 했냐, 뭐 해외 상장하는 기업들 거의 못 사게끔 하게끔 그 규제 감독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그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자체가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목줄을 되게 세게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어떤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책에 있어서 지금 되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네. 그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그 힘든 부분이 결국 대기업들 그러니까 정부와 약간 맞짱 뚫을 수 있는 거대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세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좀 치명적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상당한 좀 불안감을 주는데 뭐 전문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중국의 테크 대형주들이 안 좋은데 또 소형주들은 또 괜찮습니다. 중국. 예. 네. 그러니까 또 뭐 네. 예를 들면 전기차, 그 다음에 네. 뭐 환경,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은 또 주가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살리려고 하는 정책적으로 밀고자 하는 중국의 소형주나 제조업들은 또 되고요. 네. 그렇죠. 중국이 통제가 안 되고 너무 커져 있는 인터넷 대형 테크 이런 것들은 또 얻어맞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있다 네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 이제 좀 위태한가라고 보시는 게 저는 뭐 당연한 네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리스크가 참 큰 나라인 거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중국 정부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이제 전기차 소재고 네.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CATL 같은 기업이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계속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부 정책이 어느 쪽으로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제 보내주신 문자에 보니까 지준율이나에 대해서 언급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왜 지준율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도 되게 의문인 게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지준율은 2015년, 16년 이후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효과가 사실 되게 별로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시겠지만 달러를 가져오면 이제 다 그거를 위안화로 환전해서 이제 가는 달러는 정부가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구조다 보니까 지준율을 통해서는 사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했지 사실 안에서 경기를 살리는 용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2015년 16년에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이 이제 줄어들면서는 사실 그 기능이 약해져서 실제로 지금 중국은 뭐 단기 자금 창구라고 하잖아요. 뭐 MLF니 뭐 이런 희한한 이름을 갖고 있는 중국의 단기 그 자금 창구를 통해서 이제 돈을 늘렸다 줄였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이번에 지준율을 얘기를 한 건데 네. 사실 지준율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은 통화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네. 그러니까 그 작년에 워낙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이 이제 부채를 많이 지다 보니까 은행들의 어떤 그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 한에서 중소기업들이나 민간기업들에 대해서 돈을 좀 잘 돌아가게끔 하려고 지준율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좀 저는 나름대로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뭐 아까도 이제 중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더 이상 그 민간 경기나 그 소비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그냥 방치하진 않겠다라는 의지는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약간 좀 시그널링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은행들이 뭔가 좀 대출을 밖으로 좀 많이 할 테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더 뿌리지 않고도 안에서 유동성을 좀 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주게끔 하는 그런 정책의 수단으로 신호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돈을 풀어서 중국 경기를 살리게 막 성장률이 다시 반등하게끔 하는 그런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시간이 좀 그렇죠. 많이 뭐 됐죠. 그렇긴 한데 혹시 저 질문이 들어가고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제 상황으로 한 달 혹은 뭐 2, 3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혹시 그 투자금을 좀 뺀다든지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저는 뭐 짧게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는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사실 3분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7월 달에 거리 두기도 이제 좀 더 완화를 하고 또 이제 추경이 3분기 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난 1분기 때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었는데 1분기를 넘어서는 저희 성장률 모멘텀이 3분기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번 거리 두기 4단계 이제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약간 좀 이제 그런 모멘텀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라든가 환에서 좀 이제 조금 더 미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자금이 이제 어제 오늘 외국인들 선물도 많이 파는 걸 보면 네. 그런 그렇죠. 리스크들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델타 바이러스가 완전히 게임 체인저로서 네. 다시 경기를 뭐 그 다운턴으로 가게 한다든가 또는 완전히 위험 선호에서 안전 선호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해지의 수단으로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완전히 그냥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 그랬었잖아요. 작년 한국, 상반기요? 작년 상반기에 한국이 되게 방역을 잘한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방역을 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오버웨이트를 하고 유럽은 그때 완전히 뭐 작살나고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는 언더웨이트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 영국이나 이런 데는 주가가 네,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타격이 심했었으니까. 네네네. 지금은 좀 반대가 된 거죠. 지금은 영국 같은 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나와서 이제 놀기 시작하고 하는데 뭐야 한국은 뭐 다시 또 시작하나? 네, 그런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걸 다 보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뭐 장기적 영향까지 미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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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뭐 BBIG든 이렇게 한때 막 언택트든 이런 막 갔던 친구들이 당분간 짧은 기간 안에는 다시 한번 좀 달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업종들이 하반기 때 실적이 안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소프트웨어 게임 같은 업체들하고 콘텐츠 쪽하고 또 바이오나 이런 업종들이 하반기 때 또 실적이 또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네. 그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뭐 꼭 바이러스 영향뿐만 아니더라도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반기 때 저는 시크릿컬 업종들 중에서는 이제 건설하고 기계 업종이 그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쪽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은 아마 괜찮아질 걸로 보시는 업종들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 뒤에 또 그 백브리핑이라고 기자분들의 또 깊이 있는 대화가 있는 백브리핑 시간이 또 뒤에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퇴근길 라이브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간만에 함께해 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물어봐